안녕하세요. 행복나눔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한노인회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김호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럼 먼저 이 대한노인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는 6만 5천 개의 경로당을 기초로 해서 이 나라 노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가 대한노인회입니다. 네.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850만 명이나 되는데 그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바로 대한노인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850만 명의 노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10월에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소식을 복지TV 뉴스에서도 다루기도 했는데 이렇게 직접 축하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당선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대한노인회 회장을 하기 위해서 만 7년 동안 그동안에 두 번을 2등으로 낙선하고 세 번째 도전회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아주 기쁘게 할 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의 복지가 낙후되어 있는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한편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의 도전 끝에 결국에는 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이전 상기의 노력 끝에 그러니까요.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더욱더 값진 그런 당선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회장님께서는 이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또 4건 공약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공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제가 대한노인회가 지금은 사단법인인데 대한노인회 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1공약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우리나라 노인들이 850만인데 사단법인은 입회원서를 써야만이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로당에 나와서 입회원서를 쓴 다시 말하면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만 회원이기 때문에 약 300만 명이 대한노인의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850만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약 3분의 1만 대한노인의 현재는 회원이 되고 있는데 전체 노인이 참여하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법정단체가 되어져서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엔이 세계적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단체가 될 때에 명실상부한 노인들의 대표 단체가 되기 때문에 법정단체를 만들어야만이 명실상부한 노인 대표기관이 되고 사단법인일 때는 국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 활동하는데 예산의 제약성 때문에 마음껏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법정단체가 되면 국비 지원단체가 되기 때문에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도 뒷받침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850만 노인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기 때문에 법정단체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가 제1호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정 단체에 대한 공약뿐만 아니라 혹시 또 다른 공약을 내건 것도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 노인회가 법정 단체를 만들겠다는 이유는 힘이 있어야 그 목소리가 효과를 볼 수 있고 정치권이나 정부에 요구하는 소리가 귀담아 듣기는데
그래서 법정단체가 되면 850만이 모두가 회원이 되기 때문에 힘이 있는 단체가 되고 300만 명이 회원일 때 요구하는 그 목소리보다는 850만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소리칠 때 그 소리가 힘이 있고 반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네. 앞으로 850만 노인 전체를 등에 업고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예, 예. 이제 바람처럼 정말 이 850만 명의 노인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 법정단체로 지정이 될 수 있기를 예, 예. 바라는데요. 예. 그럼 지금 이 대한노인회는 전국적으로 지부가 있나요? 아니면은 예. 그냥 서울 수도권에만 이, 예.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전국에 흩어져 있는 노인인데 네. 이 노인들의 그 지금 현재 현주소가 예. 그 OECD 가입과 중에 네. 노인 빈곤율을 1위고 노인 자살률도 1위인 열악한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10위권인데 네. 우리나라 노인 복지 지표는 96개 국가 중에 5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노인들의 복지가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대한노인회가 하고 제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이고 또 노인 자살률 1위이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슬픈 통계가 아닐까 합니다. 예. 회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들이 그 모두 그 노인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네.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의 조건을 연구를 했는데 750명의 노인을 70년간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예. 결론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좋은 인간관계더라. 행복의 조건이. 그래서 노인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안 그러면 노인단체 활동에 모두가 참여해서 네. 즐거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엔돌핀이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예.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로당에 나오고 노인회에 참여를 하면은 노인들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여행을 자주자주 하면서 네. 즐거움을 보태주고 그러면 노인 대학에 참여해서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 노인들에게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신학문,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된 노인의 모습으로 손자와 젊은 세대가 하는 스마트폰으로 마음껏 만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져서 네. 노인들이 시대에 적응할 수 있어서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또한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매일매일이 즐거워야 또 1년이 즐겁고 1년이 즐거워야 감사합니다. 이 평생이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일상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 노인분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어가지고 경로당을 폐쇄를 시켜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인들이 모여서 좋은 대화도 나누고
또 맛있는 음식도 같이 해서 나누고 하는 그래가지고 친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생활이 박탈이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로당이 폐쇄가 되니까 노인들이 경로당 근처 공원이나 이런 데 삼삼오오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있는 모습을 내가 많이 보는데 예. 경로당에 나오게 되면은 그 간부들이 그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그 이행하도록 하고 네. 온도계를 가지고 체온도 재고 또 소독약을 수시로 사용하도록 해서 오히려 그 예방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경로당에 안 나오니까 무질서하게 모여가지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한 주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장되고 예방을 할 때에 제가 차라리 경로당을 문을 열어서 노인들이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네. 즐겁게 지내는 것이 코로나에 예방이 되고 오히려 효과적인데 네. 지금 보면은 무질서하게 거리에서나 공원에서나 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모여있는 이런 모습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을 빨리 개방하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청을 드렸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 혹시 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예. 어떤 답변을 주셨나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 사망자 중에 그 노령자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높다 보니까 예. 노인들에 대해서 자기가 안 모이면은 안 좋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예. 경로당을 개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네.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이게 예. 무작정 그 막는다고 해서 이게 막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뭔가 보다 효율적인 그런 방역 관리를 위해서는 예. 어떻게 보면 또 경로당을 열어서 좀 효율적으로 네, 예, 이 예. 방역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그렇죠. 노인의 간부들은 그런 안전수칙에 대한 인식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경로당을 개방하면은 오히려 철저하게 그 안전수칙을 지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예방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노인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예. 사업이 있을까요? 노인들이 그 돈이 없고 빈곤하고 다시 말하면 OECD 가입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노인들한테 설문을 내니까 하루에 만원, 한 달에 30만원은 최소한의 용돈이 주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들이 수입이 있어야 외톨이가 안 되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벌이를 위해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알선을 해주고 이래서 노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에 대한노인회가 중점적으로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이라든지 예, 예. 또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예, 예.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이 노인분들의 일자리 문제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예. 노인들 일자리 때문에 제가 앞으로 정부에 토일 노인 사원 제도를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의 모든 관공서나 직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네.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젊은 청년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회사가 업무가 가중해서 특별 근무를 하고 수당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네. 주말에는 근무에 응하지를 않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 일하지 않고 버린 날인 토요일, 일요일을
노인들에게 잡 업무를 시키는 그런 일을 하면은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네. 예를 들어서 강공서 주민센터 같은 데서 민원 처리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일이 바빠가 인감증명이나 뭐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걸 떼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네. 토일 노인사원들이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토일에도 주민센터 창구에 근무를 하면은 네. 집에 쉬는 동안에 인감증명이나 서류도 뗄 수가 있고 노인들은 일당제로 뭐 5, 6만원을 하루에 주면은 6만원을 주면은 토일 이틀에 12만원 예. 통상적으로 4주니까 48만원, 또 한 석 달 정도는 5주가 들었으니까 60만원, 그럼 평균 노력에서 50만원 정도 벌이를 할 수가 있고, 네. 기업체도 어제까지 과장이든 부장이든 이산제 정년퇴직을 했다. 그러면은 네. 건강도 하고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퇴직금도 정산 다 했으니까, 일당 벌이로 용돈이나 벌어서는 그런 입장에서 토일 노인산으로 근무를 시키면은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정규 사원이 일을 하고 토일은 노인 사원이 일을 하면 기업은 365일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되고 예. 또 퇴직한 사람들이 자기의 용돈벌이나 또 일을 하는 성취감을 누리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네. 생각해서 토일 노인 사원 제도를 제가 이제 추천을 하려고 하고요. 네. 이 일자리 때문에 청년 노인 일자리를 주장하다 보면은 청년 일자리가 침해받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에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네. 내가 이제 문화재를 발굴하는 그런 회사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니까 네.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이럴 때는 문화재 조사부터 먼저 하거든요. 네. 젊은 사람을 일을 시키니까 힘이 있어가지고 땅을 갖다가 박력 있게 파니까 땅 밑에 있는 유물이 파손이 많이 되더라. 그래 노인 사원이 하니까 조용히 조심스럽게 흙을 드러내고 이러니까 땅 밑에 있는 유물이 파손이 안 되더라. 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 발굴 사업은 노인 전담 일자리로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런 문화재 발굴 사업처럼 노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합한 그런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가지고 네. 노인 일자리를 주면은 청년 일자리하고 충돌이 전혀 되지를 않고 또 토일 노인 사원을 두는 것은 청년이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정규 사원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청년 일자리하고 마찰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공존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청년과 노인이 각자 예.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예. 보다 이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토일 노인 사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예. 사업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특히 그 공적인 업무를 보는 예를 들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센터에 예, 예. 가서 예, 예. 업무를 볼 때도 저는 사실 업무 시간에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토일 노인사원분들이 계신다면은 주말에도 누구나 손쉽게 편리하게 갈 수 예, 예.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좋은 아이디어라고 예,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더 붙이면요. 네.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25, 6세 내지 30세 경에 취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년 퇴직을 하는 55세나 한 60세까지 한 30년간을 일을 해야만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고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네. 노인들이 옛날에는 뭐 환갑 지나고 얼마 있다가 다 별세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안 됐는데 네. 정년 퇴직 이후에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100세까지 삽니다. 예. 그러면은 정년 퇴직 이후에 3, 4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노인도 일자리가 있어서 소득을 올려야만이 긴 세월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청년은 청년대로 한 30년을 청년 일자리가 있어야 가정이 유지되는데 마찬가지로 노인도 노인에 걸맞는 일자리가 있어야 죽을 때까지 좀 안정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노인 일자리도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가 공존하면서 꼭 마련이 되면은 청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노인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노인회에서 청년 일자리 발굴도 정부에 많은 요청을 하고 노인 일자리도 스스로 개발하는 그런 서로 깊은 연관관계와 유대를 갖고 일자리 문제를 다루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청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노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예, 예. 이 노인분들이 일자리가 없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왜냐하면 예, 예. 일자리가 있어서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예, 예. 이게 좀 더 사회가 더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예, 있기 예. 때문에 이 노인의 일자리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사안이 아주 아닐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하는 예,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몇 년 뒤면 초고령 사회에 예, 예. 진입을 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면 노인 인구가 천만 명에 그렇습니다. 달할 것으로 예, 예. 본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천만이나 되는 노인 인구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젊은 사람은 아기를 안 낳고 결혼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저출산이고 고령화 이런 시대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은 노인들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국가 생산에도 기여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소득도 올려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초고령사의 노인의 일자리는 굉장히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국가가 큰 부담을 덜 갖고 하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국가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우리 노인의 회장으로서 전적으로 그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질문을 잠깐 바꿔서요. 회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대한노인회 회장님으로 계시지만 예, 예. 이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의 회장님으로도 역임을 하셨는데 예, 예. 이때는 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제가 이제 국회의원 세 번째 당선됐을 때가 2000년도인데 네. 2000년도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7.2%가 되어져서 유엔이 말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예감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도 빠를 것이고 노인 문제가 국가의 걸림돌이 되고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예. 국회의원 연구 모임이 있는데 제가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를 발족을 하기 위해서 그 취지문을 갖다가 300명 동료 의원실에 돌리고 또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서 여야 간에 100여 명이 이제 회원으로 참여를 하고 또 대한노인회 회장단을 초청을 하고 이래서 국회에서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를 창립을 했는데 저를 또 회장으로 뽑아줘서 제가 노인 문제의 중요성을 TV 대담이라든지 라디오에도 대담을 하고 신문에도 기고하고 잡지에 기고하고 대한노인회와 더불어 분기마다 정책 토론회를 열면서 노인 정책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0년까지 지금은 국회의원을 그만둔 사람이 헌정회라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헌정회의 노인복지정책위원장을 제가 또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20년간을 오로지 노인복지정책의 수립과 예. 또 노인문제 대안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를 창립을 해서 제가 각국을 순회할 때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원로의회를 하고 있는 것을 목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출마도 하고 투표를 해가지고 뽑히는 원로의회가 있는데 옛날에 로마가 원로위원 이런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원로의원들이 노인끼리 살다가 보면은 애로사항을 느끼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젊은 사람은 내가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데 노인끼리 모이면은 노인이 살아가면서 불편한 문제가 무엇인지가 표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노인은 걸음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2층 집일 때는 올라가는 2층에도 전부 손잡이를 만들어 달라든지 또 욕실이나 이런 데에도 손잡이를 전부 다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늦게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80이 됐는데 보험을 가입하려 하니까 80 먹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보험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에 80이 돼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제도를 좀 개발해 달라 이런 요구도 나오고 노인들끼리 살면서 부딪히는 또 그런 여러 가지가 표출되어져서 그것이 국가에 제출되니까 노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따져져서 미국은 노인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나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4대 지방선거에서 원로의 제도가 좀 도입이 돼가지고 건강하고 경륜이 많은 노인들이 노인들의 불편함도 표출하지만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경륜의 보탬을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예, 예. 노인과 이 노인의 인권과 복지를 예. 위해서 애써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예. 목표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 노인들이 이제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 수명이 100세가 되어야 되지 뭐 병으로 앓고 100세까지 살면은 그거는 오히려 고통입니다. 예. 그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장수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 장수에 걸맞는 경제적인 받침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노인이 빈곤 때문에 고통이 많은데 그러기다 보니까 장수가 축복이 되지 못하고 재앙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가장들 아들 딸들이 불효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소득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대학까지 공부시킨다든지 결혼을 시킨다든지 하기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는데 양부모가 100세까지 안 돌아가시면은 평균 최소한도 30만 원 용돈을 드려도 양부모가 계시면은 6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월급에서 큰 사업을 하지 않는 한은 60만 원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인 문제는 가정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가가 무작정 또 예산이 많아서 뭐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처럼 토일 노인 사원이라든지 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우리가 많이 개발해가지고 노인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병약한 노인들의 아래서 국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고 이래서 노후가 경제의 빈곤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대한노인회가 앞장을 서고 제가 앞장을 서려고 합니다. 네. 예. 이제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노인분들의 이런 이 복지 향상을 위한 그런 노력에 저희 복지TV도 항상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노인 문제는 노인의 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예비 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4세는 1년이 지나면 노인이 되고 63세는 2년이 지나면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을 다닐 때에 어린애가 돌잔치를 거기 하는데 그 돌잔치는 64년 후에 노인이 되기 위한 잔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나를 떠다밀어서 노인을 만들기 때문에 모두가 예비 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의 문제고 국가 전체의 문제입니다. 노인이 안정되고 복된 제도가 마련되는 국가는 젊은이들이 내가 은퇴한 이후에 노인이 됐을 때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노인 문제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노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일에 함께 동의해 주시면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더 밝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대한노인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노인회 김후일 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